그래도 나는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비거리의 가장 큰 요소는 스윙 아크의 크기와 헤드 스피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스피드를 충분히 잘 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크를 조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윙 아크 크다 그러면 이제 스피드를 내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타를 맞아야 돼요. 예, 정타가 맞기 전까지는 사실 이 아크가 크든 스피드가 나든 의미가 없습니다.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로 150m 안쪽을 정확하게 치기, 뭐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정타의 비율을 점점 늘려 가셔야 돼요. 그 정타를 스피드를 내면서도 칠 수 있어야 이제 거리가 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50m 안쪽으로 치세요 라고 했을 때 정타를 못 맞추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150m 안쪽으로 10개 치고 10개 정타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건 150m 넘게 나갔죠? 이거보다 힘을 조금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힘을 빼고 툭툭 칠 수 있을 때, 사실 이렇게 툭 쳤는데 170m 가는데 정타만 맞추면 사실 세게 안 쳐도 되거든요. 저 사실 세게 못 쳐요. 사람들이 제 인스타에 이제 스윙 부드럽다고 되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힘껏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민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온 힘을 다해 때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때려봤는데 영상으로 봤는데 너무 살살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맞추기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시합 나갔을 때도 이제 05년생 친구들, 06년생 이런 이제 저보다 거의 2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치면 280, 90 이렇게 진짜 쳐요. 그러면 제가 잘 맞춰도 막 한 30m 찍혀있고 막 이런데, 사실 그런 친구들보다 제가 잘 쳐서 붙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되새기면 좋을 것 같고,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그리고 금방 쳤던 것처럼 살살 치지만 정확하게 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나는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헤드 스피드를 낼 때 일단은 잘 치는 분들은 손을 안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피드의 관점이에요. 스피드의 관점인데,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는 스피드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의 동작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의 동작 때문에. 왜 우리가 힘을 빼라, 던져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여기에서 펴지는, 여기서 롤링되는 이 모양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힘을 못 빼요. 힘을 못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요 모양이 나오죠. 치키닝. 요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백스윙을 올렸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이제 땡기는 힘을 쓰게 돼요. 전완근이라든지 이두라든지 여기를 힘껏 땡기는 거죠. 땡겨서 그대로 가면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힘을 줬다가 빼야 돼요. 그래야 헤드 스피드가 훨씬 나죠. 왜냐면 원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헤드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팔을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무슨 차이냐, 말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엄청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본값이 달라요. 첫 번째, 팔을 편다는, 우리가 굽는 게 기본이라서 여기서 피는 힘을 이용해서 피는 거고요. 두 번째, 굽히지 않는다는, 디폴트 값이 펴져 있는데 우리가 굽히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굽히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가요. 스피드가 더 느려지고, 힘이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당겨요. 그럼 스피드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팍 뿌려줬을 때 헤드가 저항 없이 일로 던져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스피드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거리가 제일 많이 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몸을 이용한 스윙이 결국에는 굉장히 스피드를 내는데 용이하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백스윙을 굉장히 제한하는 스타일의 레슨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스윙이 커지면 팔로 돼요. 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팔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죠. 팔로 하는데 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백스윙 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제 몸은 사실 지금 하나도 안 꼬여 있어요. 왜냐면 꼬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팔만 굽어도 스윙이 다 가니까. 근데 만약에 스윙을 여기까지만 해요. 어? 여기서 반동을 받아주려면 몸이 꼬여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스윙을 제한하는 연습을 통해서 몸을 쓰는 거를 본능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레슨할 때 사람들한테 백스윙 줄이세요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냥 줄이라고 하면 못 줄이거든요. 그럼 제가 뒤에서 채를 계속 가이드 스틱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중앙 정도에서 틱 걸리게끔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스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 백스윙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 내가 백스윙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일단 최대한 줄여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못 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몸을 쓰세요. 왜냐면 여기서 팔로는 해봐야 스피드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몸을 계속 쓰게 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팔을 하나도 안 쓰고 몸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의 근육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 손목보다. 저는 손목하고 코어 근육을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손목으로 하는 스윙은 이게 굽어요. 굽었다가 펴진 타이밍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손목, 팔꿈치 이런 관절들은 사실은 다 변수예요. 변수. 이게 굽는 순간 이거를 편 타이밍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확률이 곱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팔꿈치랑 손목을 가급적이 많이 안 쓴다.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 그 안 맞을 확률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꼬았을 때는 우리가 코어 근육을 0.05초만 조금 더 늦게 푸실게요. 이런 식의 레슨은 안 하죠. 왜냐면 그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꼬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심지어 그 코어 근육이 손목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하지만 훨씬 일관된 샷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즈 스윙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그 스윙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되고 싶어서 저도 많이 보는데 백스윙을 천천히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그들의 백스윙을 보면 몸이 최대한으로 꼬여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팔은 진짜로 제한되어 있는 절제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윙의 이상적인 모습이 사실 그들의 스윙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스윙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고 그들처럼 칠 수 있을까를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리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사실 되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돌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돌려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돌려야 된다. 뭐 아니면 안 돌려도 된다. 이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연습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치고 멈추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자세에서 이제 멈추는 거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자세냐면 여기서 백스윙 왔다가 치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요 모양이 프로들의 모양이랑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러면 더 천천히 치세요. 더 천천히 하면 이거 사실 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다 하죠 뭐. 요 정도로 쳐보세요. 예, 요 정도로 치면서 조금씩 스피드 늘려가세요. 이 모양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고 또 조금 스피드를 올리고 스피드 올려서 한번 해보고 그 모양이 안 나오면 다시 스피드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이 몸에서 이 모양을 습관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저도 여기서 멈추는 거 거의 뭐 한 옛날에 한 1, 2년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백스윙을 줄이는 것도 제 인스타그램에 스윙을 올려놨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윙을 쫙쫙쫙쫙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때는 스윙이 엄청 넘어갔어요. 그거를 줄이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반, 2년 동안 저는 사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계속 절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몸을 써보자.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가설과 방향성을 가지고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가설과 방향성을 정하고 이제 혼자 정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프로님들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연습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롤링도 사실 돌리세요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모양이 나오도록 연습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